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이 뭐를 기념하는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때 이제 왕으로 오신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승리와 왕되심을 외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시작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섭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높였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만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은 위선과 죄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에 보면은 그 성당에 그 닭의 형상들이 많이 있죠. 또는 십자가 위나 밑에 이렇게 닭이 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다음에 닭 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닭 울음 소리만 들면 통곡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수제자가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만큼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존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옵시다. 그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래야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사랑을 내 몸으로 체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한 그 해외에 있는 크리스천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그동안 40일 사순절 기간 내내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고난을 내 마음에 느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그 카톡을 보고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그런 헌신된 모습에 감동이 있었죠. 여러분은 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성 금요일날 하루 온종일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정말 귀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줌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이 일주일은 새벽에 깨어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를 때는 못 오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 여기서 봅시다.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가 않고 그래. 다시 한번 내일 새벽 이 자리에서 봅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 피조물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 억울하게 죄 없는 거룩한 분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획책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게 가능이라 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원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있으시잖아요.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면 당장에 열두 영 더 되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당장에 인간을 진멸할 수 있는데 그분이 죽임을 당하다니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의 주권자가, 절대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건 물리적인 힘으로나 영적인 힘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을 죽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하신 말씀도 그래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자,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지금 예수님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틀이 지나면 이제 임박했다는 거죠. 유월절이라. 왜 이렇게 유월절에 주목하느냐?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왜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아니 오시기 전부터서 이 날을 계수하셨지만 계속 계시다니 이틀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에.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할 때 바로가 그 백성들 태어나는 모든 노예를,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고 아주 혹독한 노동을 시킬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노예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다만 그 집의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패스오버한다,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패사흐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금 계수하고 있었을까? 자기 생애 순간순간을 계수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벌써 1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어린 양이 인간의 죽을 자리에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그런 어떤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처럼 우리에 태어나시고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준비된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그래서 그날을 계수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완성, 마지막 유월절은 이제 실체로 나타나서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다시는 유월절을 기념할 필요가 없게 계속 이 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해온 거니까 그 실체가 오니까 유월절이 이제 폐지가 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피로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아무리 오래 가도 1년이 안 가거든요. 그 효력이. 그래서 다시 속죄일이 오면 또 다른 짐승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 전체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개미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 가득 있는 개미보다도 여러분 한 생명이 더 귀해요. 그렇죠? 더 가치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같은 피조물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개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조물들끼리도 가치가 달라요. 어떻게 벌레 뭐 억만 마리하고 여러분 한 사람하고 부모가 바꿀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피조물들끼리도 차이가 있는데 가치가 다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다면요 그 창조주의 피 한 방울로도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날짜를 세고 있는 거예요. 저 유월절 되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저들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량하겠다. 죄를 씻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은 그 유월절에 당신이 해야 될 일에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유월절이 어쨌다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바로 그날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고 그 혜택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
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죄값은 다 속량이 된 거예요.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이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하려는 원대한 계획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인간의 흉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극악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오늘 3,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예수를 뭐 하려고요? 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누가? 누가 그래요? 누가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흉계를 꾸며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원래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냐면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악이 있어요? 간사한 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흠이 있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주동 세력이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 말씀을 그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백성의 장로들이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네들이 백성들 앞에서 위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나사렛 촌사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사생아 같은 사람이 온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과 인기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와 힘은 전부 다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위상이 추락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 자기네들이 정죄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많은 죄인들과 친구가 돼서 놀아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존재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인가 권위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진리인가 아닌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그들마저도 이것이 나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로 행동을 결정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 종교적인 이유예요.
거룩한 율법에 어긋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이 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못 넘은 게 뭐냐면 그 종교적인 위선을 통해서 자기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정도라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위선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럴 정도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 형편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결국은 이들이 어떤 계략을 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이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배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인자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팔리리라 그러잖아요. 팔리리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서 팔아넘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도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심지어 백성들도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됐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흉계를 꾸미는데 도움이 되고 그 이용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흉악함 때문이에요. 이 위선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위선. 이것들이 예수님을 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흉악한 죄인들이고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전에 가문의 뭐 영광 다음에 가문의 부활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그 가문의 부활에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썰어, 담궈, 묻어. 조폭들이요. 사람을 죽여서 썰어서 담은 것 같고 이제 묻어버리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BTK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 60대 한 남자가 70년부터서 10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죽인 거예요. B는 뭐냐면 바인드, 묶어서 그 다음에 T는 토르처, 고문을 한참 동안 묶어놓고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K는 킬러, 키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10명이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사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시의 중요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공무원이었어요. 더 충격받는 것은 보이스카웃의 대장이었어요. 그걸 총 지휘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한 교회의 운영위원회 의장 장로였어요. 30년을 그 교회를 섬기면서 부인과 함께 온갖 거룩한 행세와 중요한 결정을 다 행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장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 BTK의 실체였어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경건하고 훌륭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악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듯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자체가 악인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의식과 전통과 율법에 관한 문제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핑계로 자기들이 얼마나 의령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팔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죽게 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팔리고 넘겨지고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들의 흉악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예언대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어지는데 그 방법이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가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흉계를 꾸며서 그들의 목적대로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안목이 정말 놀랍기 때문이에요. 원래 백성들의 장로와 대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기르던 양을, 흠없는 가장 좋은 양을 가져다가 자기 양들 중에서 제일 흠없는 걸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제사장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양을 갖다가 그 사람과 함께 잡아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속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기고 제사장들이 또 이방인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마지막 제사를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 모든 잡아 죽인다는 표현 자체가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위선과 악함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결국은요, 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장로의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지금 흉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복이나 그들의 예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을 인정을 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어떠한 종교적인 의의를 위한 지적과 또는 그 종교적인 바른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친다고 한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열매로 보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죄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단 몇 마디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확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저주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세뇌시킨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악한 거죠. 예를 들면 잠언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이 강포한 사람, 이 백성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백성들을 꾀어가지고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우상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거룩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인간의 죄성의 극단적인 측면이죠. 이 이웃을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악함을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기어이 구원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간악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 다 덮어주셔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사람의 보이려고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삐뚤어진 마음과 허망한 생각까지 위선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주님께 드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실행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반응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것이 5절에 나와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들은 뭐라냐면요, 지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고 그때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희생의 제사로 어린 양을 계속 바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장인애들을 생명에서 살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축제를 벌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죄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못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을 뿐이지 죄수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6월절에 십자가 매달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란이 일어나겠죠. 어린 양이 죽은 이런 날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못 죽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요, 밀란이 날까 하니까 6월절 전에 빨리 처리해버리죠. 그럼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식적인 법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밤에 들이닥쳐갖고 체포해갖고 백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다음날 아침에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법을 어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요. 밀란이 날까봐.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지금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행의 동기가 인간을 의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것도 6월절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네들과 죄인들을 비교하면 항상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존재로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백성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안고 희생의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축복해줘야 죄 용서받으니까 자기는 백성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늘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 가르치는 것만으로 자기네들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오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제사장이고 장로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다면 절대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결국은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늘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좀 간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을 괴교로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백성들을 도와줘야 될 이들이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있는 자기만을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이제 그 한 달 안에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1년 안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 보이고 싶겠지만 주의 전에 와서는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자꾸요 내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야 쟤가 저러면 안 되네 쟤는 왜 저럴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문제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도 공적인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왜 개인적으로 제가 함부로 뭐라 그러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의롭고 훌륭하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제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대상에 불과해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인가 한 그 미국의 교회 표어가요 교회 그해 표어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한 그 음료수 회사에서 뭐 연말인가 성년 파티인가 이런 데서 전체 건배를 할 때 뭘로 하는 게 좋냐고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너나 잘해서가 최고 좋았대요. 그래갖고 전부 다 온 그 수백 명의 그 직원들이 딱 들고서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표어를 너나 잘하세요. 네가 하나님 되지 말고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가 문제가 없다니.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회자와 장로들이요 전부 다 남의 손가락질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착해요. 장로와 목사 싸우느라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목사 니나 좀 똑바로 서지 장로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니? 요거 이야기하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판이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공의의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 관중들을 의식해갖고 야유에 따라서 또는 함성에 따라서 판단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잖아요. 여러분 선수가 감독의 명령과 지시에 집중을 해야지 이 관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 혼자 막 공 끌고 다니고 지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 혼자 스타가 되려고 그러면 다음 게임에 당장에 잘리게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지금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냐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어떻게 해한 사람, 내가 보기에 내 기준이 안 맞는 사람, 스타일이 다른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똑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도 죄책감 못 느껴요. 너나 잘하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왜 이렇게 저주받는 짓을 했느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장로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지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하고 그들을 선동하려고 그런 거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콜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엄마가 갑자기 아들을 막 급하게 불렀어요. 아들, 아들 빨리 와봐. 이 소파 위에 뒀던 내 지갑 못 봤니? 내가 지금 시장 가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졌어. 엄마 못 봤는데요? 너 정말 못 봤지? 네, 못 봤어요. 그러면 지금 네 방에서 놀고 있는 네 친구가 이상한 것 같다. 엄마는 분명히 여기 뒀거든? 근데 너가 안 가져갔다면 제가 수상해. 제가 좀 옷도 깨지지 입고 얼굴도 좀 약간 험담없게 생겼고 애가 좀 지저분한 게 의심이 되니까 네가 조심해서 상처는 안 받게 하되 잘 그 좀 구슬러서 그 지갑을 좀 네가 찾아오면 안 되겠니? 엄마 지금 시장 가야 되는데.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친구 착한 애예요. 그런 거 할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했니? 엄마가 분명히 뒀다니까. 너 없잖아. 그러면 너가 안 했으면 누가 했겠니? 너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친구 가려서 사귀어야 돼. 가서 좀 설득을 해봐. 엄마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아니야 좀 잘 말해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한참 있다가 애가 나왔어요. 갑자기 애가 엉엉 울면서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지갑 훔쳤어요. 제가 만화책 사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총 사려고 그 돈 제가 훔쳤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착한 녀석이 이상한 친구 사귀어갖고 놀더니 나쁜 짓까지 배웠다고 버릇을 아주 고쳐야 됐다 생각해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를 가지고 와서 너 종아리 걷어해놓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애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고 맞는데 그게 더 얄미웠고 속이 상해갖고 더 세게 때렸어요.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애가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이 없이 맞기만 해요. 이를 꼭 다물고 맞기만 해요. 때리다 지쳐서 이제 애를 들여보냈어요.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 엄마가 청소를 하려고 소파 밑이랑 이렇게 보다가 이제 소파 위에 있는 방석을 이렇게 들쳤는데 거기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소파 위에 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애를 불렀어요. 아들아, 아들아, 너 일로 와봐라. 돈이 여기 있는데 네가 가져갔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는데 왜 네가 가져갔다 그러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 친구 착한 애예요. 가난하지만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랑만 살면서 애가 아주 힘들게 살지만 마음이 너무 착하고 순한 애예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왜 친구를 도둑으로 몰아요? 내 친구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내가 그랬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친구 불쌍한데 왜 내 친구에게 누명을 쓰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안 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확신시키는 방법은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성숙했구나.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자랐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대신 아픔을 경험한 적 있어요? 그리고 침묵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흉악한 우리들, 지독하게 위선자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친구인 우리라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인처럼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이미 빚이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놀라운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회가 됐어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때 새벽기도 못 왔더라도 내일 새벽에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설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깨기 위해서, 나가 죄인인데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대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결단의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억울함도 참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 보답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 생각하면 나도 그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지는 결단 있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에 주의 사랑 실천함에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